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엽 이사님. 자, 2차 전지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제 좋은 모습 보였다가 오늘은 다시 숨 고르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좀 어제 흐름이 예사롭지 않아서 좀 중요한 것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급등을 했고, 이게 순환매성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워낙 최근에 많이 빠졌고, 야, 2차 전지 결국엔 나도 한번 좀 사봐야 되겠는데, 한번 추가 매수를 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매수세도 이제 어제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가 급등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좀 싸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5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요 세 종목만으로 코스닥이 1% 상승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어제 1% 상승을 못했죠. 그래서 선택 좀 쏠림 현상이 심했지만 2차 전지 강세가 눈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유럽이나 인도 등 전기차 소유 비용이 이제 내연 기관차의 소유 비용보다 적어졌다. 근데 이게 내년에는 미국에서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HSBC에서도 내년 전기차 보급률 증가 기대한다는 얘기도 전망도 있었고요. 또 엑슨모빌조차도 2025년부터는 내년 기관차가 하락할 거다, 내리막일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고, 좀 아이러니컬한 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제는 전기차 침투율이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배터리 기업들, 뭐 중국에서는 뭐 생산 중단, 뭐 국내도 배터리, 미국에서 뭐 구조조정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힘들 때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 기업들 내년에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을 건데,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타가 통과돼도 2차 전지가 안 움직일 수 있는데, 2차 전지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매우 강한 시세를 장 초반부터 흐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좀 중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자,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좀 안정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이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다고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 재밌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이제 증권형 토큰 STO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가 뭐 STO나 이런 거 공부를 되게 많이 해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랑 STO의 차이는, 비트코인은 약간 이제 결제 수단이죠. 이제 시세 차익도 당연히 가져가고. 근데 STO는 약간 증권과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한 계약 관계다. 계약 증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주에 대한 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성장주로 가서 천년만년 가지 않고 해당 대장급 섹터들이 단기적인 차익시로 나왔을 때는 그 후속주로 상승할 수 있는 성장주를 찾기 마련인데, 때마침 STO가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왔고, 개인 투자분들이 대부분 접근을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도 어느 정도 저점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분들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성장주 중에서 좀 변동성이 강한 성장 섹터 중에서도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가 많습니다. 12월 FOMC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오늘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준금리 동결이 자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자산에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STO 관련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SKCNC도 금융 ST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MOU를 체결한다고 하고 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갤럭시아 SM도 관련 MOU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젯밤 8시 45분에 갑자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이제 STO 규제를 이제 해제하기 위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샌드박스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좋은 모습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신청이 되기 전에, 신청 시점 전에 매도하면서 짧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아직은 뭐 어떤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나 뭐 로봇에 조금 가려져 있는 모습이지만, 해당 섹터들이 단기적인 차익시장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 순환매가 STO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하나 중앙 담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 시장과 관련해서는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네, 저는 오늘 임의용 기기, 네, 원택을 준비했습니다. 원택 지금도 한 1% 상승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쪽에서 가장 큰 클래시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150 신구 편입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큰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 10월 말에 신규 제품 올리조 X가 출시가 됐는데 한 달 새에 거의 한 60대 정도가 납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올리지오 초기 보급 속도보다는 더 많은 인기를 좀 실감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리지오 X의 교체 수요 관련된 모멘텀이 내년에부터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어제 올리지오 X의 그 캐나다에서 그 메디컬 디바이스 라이센스가 인증이 됐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이제 판매가 될 거고, 그 주변 인근 국가에서도 좀 영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번 주에 한 3, 4일 전, 4, 5일 전에 그 태국에서 태국 법인과 또 이제 글로벌 키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이제 출범 행사를 열기도 했기 때문에 또 인근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올리조 X도 출시가 됐고, 내년부터 좀 글로벌적인 글로벌 모멘텀이 좀 커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하는 60일선을 만나면서 1,500원 전후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뭐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한 만 원 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가격은 1차는 한 12,000원, 손절 가격은 9,1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원택 오늘 관심 종목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만 원대 초반, 12,000원 제시를 해 주셨고 손절가 9,1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절의 팀장님. 네,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 한국 정보 인증입니다. 일단 양자문화 보안 이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이다. 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융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많이 보신 기업입니다. 인증서의 발급, 그다음에 PKI 솔루션, OTP 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기준은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잘했고요. 올해 3분기에는 이제 2분기보다는 조금 훼손된 실적을 보여주었지만 상반기에 거의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올해도 전년에 이어서 안정적인 실적세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가상자산 서비스, 지문인증 서비스 사업 등의 사업을 확장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토큰 증권 플랫폼에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STO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어떤 포부뿐만 아니라 성장성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빗썸과 코인은 코빗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들이 세운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코드라는 기업인데, 이 코드랑 파이랩 테크놀로지랑 웹3 인증 서비스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래블룰이라고 하면 이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 보안이 중요한데 그 보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니까 관련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20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부분이고, 어제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기관의 순 매수가 확인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 매수 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흐름이 중요할 듯합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해당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한국 정부 인증이 살짝 이제 STO 관련 종목들 살짝 위축이 되겠지만, 해당 종목들이 단기적인 차익실을 나온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해당 종목들이 못 가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종목들의 기술적 위치를 본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차익실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자금이 STO 섹터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7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400원, 목표가는 5,250원 잡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정보 인증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4,400원, 5,250원, 손절가 4,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